시험시험해. 네, 고구마 달아요. 배가 가라앉으면 한다더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사를 한다. 넣어드릴까요? 이럴 땐 엄마를 떡 닮았다. 그날 밤 희정 씨 두 딸이 시장으로 향한다. 아픈 엄마를 도와주러 나온 건데 수레를 끄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. 희정 씨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바쁠 때면 자주 나와서 일손을 거둔다. 어린 시절 희정 씨가 그랬던 것처럼. 오이는 먹어? 가격까지 술술. 손끝도 야무지다. 여기 있는 거 가격 다 알아? 네. 어떻게 다 알아? 왜 했어요? 여기요. 갑시다. 엄마가 하니까 잘 팔리네. 야, 들어. 안녕히 계세요. 들어가, 들어. 몰라, 도세요. 뭐가 필요하십니까? 안 그래요. 나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. 내가 걸리적거리지. 아, 바쁠 때는. 니네들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내려오는데. 없잖아. 나오면은. 힘들고. 진짜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게 낫지. 우리 손해가 진짜 많이 좋아. 정말만 하다 나와. 엄마 아프다고 고사리 손을 보태는 아이들. 도움이 안 됐다. 희정 씨, 알턴 배가 말끔하니 나온 것만 같다. 며칠 뒤 박 여사 종숙 씨가 거울 앞에 섰다. 공연을 하러 가는 날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쓴다. 어디 나가서 내가 신경 쓰지? 신경을 써. 나는 늙는 게 억울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고, 애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그런지, 원래 젊어서 그런지 신경을 써. 난 늙는 게 억울해서 계속 신경 쓰고 사는데. 공연 의상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가는데 사방에 화려한 의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. 옷방 보면 연예인이에요? 아니, 그때그때마다 이 무대 이 브릇이 다 따로 있어요. 웃은 것 같아도요. 방문 연예인이요. 생각이 들었어. 이거는 이제 집을 나서나 했는데. 아, 보통 이 옷에는 또 이 구두를 신어야지. 별거 아니라도 다 맞춰 신는 신발 있어. 이 멋쟁이 신발을 신어야지. 멋쟁이 옷을 입었으니까는. 누가? 지당한 말씀. 패션을 아는 박 여사다. 한껏 멋을 내다 보니 조금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. 오늘 공연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것.